나는 지금 부산에 와 있다. 부산에 왜 왔냐고? 내도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. 저 울타리 밖에 사랑 하나 만들어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거든. 근데 내 천성이 어둠과 손을 맞잡았다. 막장에 갇힌 것 마냥 해가 뜨도 이 세상은 어둡고 내가 갈 곳이 어딨겠노? 아침 일찍 공항에 왔다.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. 왜 부산에 가야 하냐고? 사실 오늘 촬영이 있다. 안타깝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. 그냥 촬영한다니 연기 한번 해봤다. 오늘은 김 PD님 촬영한 것을 도와주러 왔다. 남포동 국제시장을 홍보하는 뮤비를 찍는 줄 알았다. 근데 알고 보니 아리랑 거리를 홍보하는 뮤비라고 한다. 그럼 촬영장으로 가보자. BTS의 아이돌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. 오늘 함께 촬영하는 팀은 브랜뉴걸이라고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걸그룹이라고 한다. 올해 6월 앨범도 냈던데 뭐 모르면 말고. 형님은 요리조리 왔다 갔다 촬영을 하고 계신다. 난 딱히 할 게 없다.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걸그룹 구경이나 해야겠다. 얼씨구 좋다. 지화자 좋다. 나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고 있다. 뮤비를 찍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 만족스러운 얼굴들이다. 하지만 한 번 더 의상을 받고 있고 다시 촬영 중이다. 그리고 이곳은 지금 축제 중이다.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찍는다. 처음엔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똑같은 걸 계속 보게 되니 지겨워졌다. 그리고 하필 오늘따라 춥다. 이날 부산에선 가장 추운 날씨였다. 이제 촬영도 막바지다. 오랜 촬영으로 김 PD님의 팔에선 쥐가 나기 시작했다. 짐벌도 오래 들고 계셨으니 무게감이 상당하셨을 것이다. 이 뮤비는 블리스TV에서 확인하길 바란다. 촬영 후 아리랑 거리에 있는 숯불갈비집에서 고기를 먹었다. 여기도 유명한 맛집이라고 한다. 나는 걸그룹과 같이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촬영 후 보내버리고 남자 3명만 남게 되었다. 갑자기 힘이 빠진다. 고기를 구울 힘이 없다. 아, 나 이거 손이 엄청 많이 가네. 네, 고기가 얇아서 자주 타요. 손님들 많이 태우셔가지고 잘 구워주고. 근데 다행히 여긴 고기를 직접 구워준다. 올리실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네, 올리시. 그렇게 고기를 먹고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났다.